예, 사이트 정리를 좀 했습니다. 사이트 정리를 했었는데 사이트가 뭐 예상보다 좀 커졌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리얼타임 코리아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우리 메인 사이트예요. 메인 사이트이고 그러니까 주소는 이렇게 됩니다. www.realtimekorea.net. 이게 우리의 메인 사이트. 메인 사이트. 그리고 여기 다른 사이트들도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지금 메뉴로 보시면은 여기에 표준 화폐 발행 아이 다시 보시면은 요 표준 화폐 발행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밑에 ABC, KIT, PS, 고팡 등등 있잖아요. ABC부터 해서 밑에 CAR까지 있는 여기는 팀 주피터가 주관하는 프로젝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ABC 같은 경우에는 표준은행, 표준 화폐 예요. 사이트인데 별도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별도의 사이트가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한 내용이 여기 ABC에 있고 그리고 KIT는 교육법인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것도 별도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별도의 사이트가 있는데 일단 한 페이지로 대략 요약을 해둔 내용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있는 별도의 독립적인 사이트는 간단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주소창에 보시면은 현재 얘가 HTTP잖아요. HTTP www.realtimekorea.net 하면 이 사이트가 들어와지죠. 메인 사이트로 들어와지고 그렇지 않고 여기 앞부분에 리얼타임 www 자리에다가 ABC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면 별도의 사이트가 또 만들어 표시돼요. 그죠? 별도 사이트 요 표준은행 사이트입니다. 그죠? 표준은행 사이트이고 표준화폐와 표준은행 사이트. ABC 대신에 KIIT를 넣게 되면은 연결되는 사이트가 또 얘는 교육법인 사이트예요. 이제 교육법인도 교육법인대로 별도에 이렇게 메뉴가 다 구성이 되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메인 사이트는 여기에 www. realtimekorea.net 이게 메인 사이트예요. 메인 사이트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요 메뉴들은 팀 주피터가 주관하는 프로젝트 각각 입니다.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개의 프로젝트가 지금 나열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코딩 게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코딩 게임은 뭐냐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팀 주피터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2025년 이후 그러니까 코딩 게임은 이걸 2025년 이후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후에 학습자들이죠. 지금의 학습자. 지금의 학습자의 꼴로는 미래의 개발자들이잖아요. 미래의 개발자들에 의해 진행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팀 주피터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습자들이 앞으로 미래에 진행하게 될 그러한 프로젝트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꽤 많은데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정리를 해서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염두에 두고 학습할 수 있도록 그죠? 어떤 학습의 방향타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렇죠. 어떤 그 배에서 그 뭐라고 얘기를 하죠? 쿠버네티스라고 얘기하죠.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것이 쿠버네티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인데 의미는 배에서 배를 조종하는 어떤 그 동그란 게 있잖아요. 그걸 쿠버네티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얘기가 엉뚱한 대로 좀 샜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메인 사이트는 이렇게 되고 그죠? 이게 메인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www 자리에다가 각각의 ABC를 넣게 되면은 표준은행 사이트가 되고 뭐 KIIT를 넣게 되면은 이 교육법인 사이트가 되고 고팡을 넣게 되면 고팡 사이트가 되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메인 사이트는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지금 현재 표준은행이라든가 KIT라든가 등등등등등을 쭉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정리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앞으로 한두 달은 더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